안녕하세요. 피그다람쥐입니다. 최경님의 제로토띠아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피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색다른 피자 만들러 같이 가보실까요? 팬에 버터와 다진 마늘, 냉동 새우를 넣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접시에 담아줍니다. 제로토띠아를 냉동 상태에서 바로 구워 주었는데요. 저는 피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버터가 묻은 팬 위에 바로 올려서 구워 주었어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구워 주면서 소고기 다짐육을 붙여 주었어요. 최대한 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소분한 소고기랑 듬뿍 넣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서로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란 두 개를 넣어서 또띠아와 소고기를 잘 붙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정도 익은 뒤 양배추 약간, 토마토 슬라이스, 새우 토핑, 마늘 후레이크를 넣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다 치즈 한 장을 올렸는데 모짜렐라 치즈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접시에 담아 스리라차 소스, 소금, 후추로 간을하였습니다. 가위로 잘라가며 한 조각씩 먹었는데 은근 맛돌이에요. 단맛이 나지 않아 맛은 덜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피그다람쥐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